상호 존중, 문화 다양성, 협동심, 자제력, 공평성.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무예의 교육적 가치로 비폭력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2016년 설립 이후 전 세계 청소년과 여성의 발달을 위해 UN의 2030 의제인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예의 화해 철학을 기반으로 전 세계 폭력 감소, 여성 대상 무예 교육 실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무예의 긍정적인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사무소, 그 밖에 전 세계 카테고리 2 센터 및 유관기관들과의 국제협력으로 무예를 통한 평화의 공고화와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합니다. 무예 열린 학교, ICM 무예 교육상, 모의 유네스코 회의 등 청소년 역량 강화 및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예 학술 세미나, 정기 간행물 발행을 통해 무예 연구 및 지식 공유를 장려합니다. 세계 무예 조사와 다양한 형태의 자료 수집을 통해 세계 무예에 대한 기록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는 한국 전통 무예 택견의 고장으로 오랜 시간 무예의 가치 실현에 힘써왔습니다. 대한민국 충주에 건립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무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 가겠습니다. 무예인들이 교류하는 장으로서 무예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다양한 네트워크 협업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계 무예인이 꿈을 펼치는 또 다른 무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작,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무예의 가치와 청소년의 잠재력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류를 위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